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38번째 강의입니다. 모든 상식과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기록을 기록한다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말씀 나누면서 창조주를 조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의 상식과 세상 과학의 어떤 법칙으로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저는 실력과 모자란 실력 때문에 모르겠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이들은 그리하여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엉터리입니다.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고 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안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과학주의입니다. 성경은 그 세계관과 과학을 뛰어넘는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나 주위에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황당한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지성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기적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곳에 있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그 잔치의 흥을 중단시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기념교회당을 지금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은 원소를 보면 더욱 어려울 일입니다. 자, H2O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C2H5OH, 알코올, 물이 알코올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했다. 이것은 이과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칙은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물로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화학 반응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 법칙에 어긋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이 이과생으로서 이해가 가느냐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아니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듯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다 말입니다. 어느 문과생이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저 넓은 호수처럼 자기를 사랑해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과생이 하는 말이 정적분을 이용하여서 호수의 넓이를 알아내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과생과 문과생의 각 다른 모습의 대답, 대화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문과생은 그런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겠지만은 이과생은 납득이 아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믿어야 하니 이게 따지고 보니 믿어질 것 같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업이 양조 사업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을 던져 볼만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술 마시면 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아주 최고급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해가 선뜩선뜩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첫 사역은 무엇입니까? 양조 사업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최고의 양주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어디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적을 기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이 기적은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아이는 안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숫자를 세는데 그 당시 아이는 숫자에 세질 않았습니다. 여자들도 숫자에 세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5천명이라는 것은 여자 머리 숫자 세지 않았습니다. 아이 머리 숫자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머리 숫자를 세었다. 그래서 5천명이나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를 다 합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이겠는가? 대개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산해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꼬마가 가지고 온 이 도시락,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왔다고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 먹었다. 정말 먹은 자가 5천 명만 된 것이 아니라 다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그러면 도시락 빵이 얼마나 크고 고기가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예, 여기에는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사를, 기적을 보면서 해석을 이렇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놓는 거 보니까 각자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쭈밋쭈밋쭈밋 하고 있는데 아이가 내놓는 것을 보고 모두가 감동하여서 서로가 내놓고 보다 보니까 서로가 너먹어라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먹고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결코 주님이 기적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봅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가 가져온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하였고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였다고 하는 것이 이 기록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먹은 숫자가 5천 명이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숫자에 빠진 것뿐입니다. 그 5천 명을 먹였다 하는 이것은 이 기적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과학으로 말을 한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량 보존의 법칙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서 먹었다면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하니 아이 하나가 먹었다면 그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 2만 명 가까운 수많은 숫자가 먹었다고 하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말을 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이 틀렸다, 어긋난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보다 가벼우면 뜨게 되어 있고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성큼성큼 걸어서 왔다. 이것이 이해가 또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옮겨놓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옮겨놓고 빨리빨리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론은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될 수 없는 일이죠. 한 발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옮겨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이것은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말입니다. 부력의 법칙, 즉 물보다 가벼우면 뜨고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는 것이 부력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그 법칙을 그 법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법칙이 어긋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마다 과학으로 비춰보면 모두 법칙에 어긋난 것뿐입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화학 반응 법칙에서 어긋났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서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났고
무리로 걸어갔다고 하는 것 역시 불의의 법칙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모든 법칙에 어긋난 예수님의 기적이라 말입니다. 이러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믿는다 하는 말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도들은 이 사건을 믿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 정도이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으라 라고 하겠습니까? 이 과학의 법칙에 벗어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선도의 말씀만 하시고 가셨다면 예수를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나와 같은 범인이라면 그에게 영혼을 약속받을 가치가 있을까 말입니다. 과학의 법칙을 벗어난 일을 하는 자가 계신다면 그분은 곧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법칙을 다 어긋난 것은 창조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마술을 하는 자들이 별로란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만리장성 벽을 통과하는 일을 한다고 생중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면 고도로 잘 훈련된 속임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몇 가지의 마술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눈을 속이면서 마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이지 없는 것 가지고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없는 것 가지고 있게 한다면 그건 예수님과 같은 초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창조주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마술사라 할지라도 법칙에서 벗어난 행위는 못한다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볼까요? 만리장성 벽을 통과한다는 마술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리장성을 통과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비밀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술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의 답을 찾으려면 마술사의 몸 전체, 마술사 주변 세트장, 마술사 주변 관중, 이 세 가지를 잘 관찰하면 100%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술이라는 속임수에는 대부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만리장성 통과 마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물론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초능력자라면 현재 과학으로는 이해 못할 사람의 장벽 투하가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지만 제 생각으로는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그냥 마술사라고 생각하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세트장 주변을 둘러보면 그림자를 이용해 장벽을 통과하는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인 마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장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그림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오는 것처럼 보여줬거든요. 그 그림자 마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자를 이용해서 통과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마술입니다. 그러면 실제는 과연 그림자가 들어가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도 들어가서 나올까요? 여기에 모든 것이 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위에 있는 관중들은 이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마술을 위해서 동원된 관중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라이트에 의해서 그림자는 이쪽 편에만 비칩니다. 그러면 라이트 전 뒤편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없는 쪽에 관중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쪽에 관중들이 왜 있을까요? 그냥 시청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동원된 관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만리장성 통과 마술 해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이트가 오른쪽에 있음으로써 그림자를 이용한 마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라이트가 있고 사람이 왼쪽으로 접근하면 그림자는 이보다 실제 위치보다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다면 그림자는 이렇게 되겠죠. 드디어 손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리장성 속으로 손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실제는 만리장성 장벽에 매우 접근해버리면 아예 몸 전체가 만리장성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림자는 들어갔지만 그림자는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시청자들이 의문을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것이 너무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이거 세트장의 이 다이를 보면요. 이렇게 이중으로 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보일 겁니다. 가운데 부분이 뭔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있을 겁니다.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두께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충분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가운데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시청자들이 봤을 때 안 보이죠. 데이비드 카퍼필드는 재빨리 여기 통로가 있을 겁니다. 문이 있을 겁니다. 밑으로 들어가도록. 들어간 다음에 이 세트장은 왼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마술을 도와주는 두 멤버가 이렇게 이런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비드 카퍼필드는 미팅. 좀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는 좀 두껍거든요. 이 속에 들어있고 좀 떨어져 있는 위에 보자기 중간에 데이비드 카퍼필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 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미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장벽 속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 모든 시청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보자기 내부의 어떤 그 장치에 의한 어떤 것이겠죠? 그 다음 상황은 데이비드 카필드가 들고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림자는 맺히지 않습니다. 들고 아직은 시청자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아직은 데이비드 카필드가 마리장성 속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은 이거니까요. 데이비드 카필드가 손을 앞으로 살짝 내밀면 드디어 그림자는 이렇게 맺힙니다. 만리장성 속에서 꼭 빠져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좀 왼쪽으로 더 진행을 하면 그림자가 만리장성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청자들은 실제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만리장성 속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전체 상황을 보면요, 데이비드 카필드가 접근해서 밑으로 들어가고 세트장이 넘어오고 다시 밑에서 올라오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자까지 같이 합쳐서 설명하면요, 그림자는 실제 위치보다 왼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림자가 장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시청자들은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들어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이 전체가 넘어오고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손을 내밀므로써 장벽 속에서 그림자가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장벽 속에서 그림자가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시청자들은 실제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장벽 속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 실제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마술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까요? 보셨죠? 눈 속임이라는 사실을 보셨죠? 창조주만이 이 과학의 법칙을 벗어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아니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곧 이 기적을, 이 법칙을 정하신 창조주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해하고 상식에 맞는 말만 있다면 성경을 읽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도덕적이고 교양 있는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는 것은 그 모두가 창조주 그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일들이 황당하고 황당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이적 기사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다가 빠지셨다면 그것이 기적인가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 가셨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법칙을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믿을 가치가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관하여 생명의 법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법칙은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이 그 외에 모두가 다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법칙은 죽음의 법칙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을 한다면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죽음의 법칙, 이 법칙은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 65세에 무드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하셨으니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죽음이라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불말과 불수리를 타고 승천했다는 엘리야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오늘 그 말에 반론하고 그 말에 변론하고 그 말에 어떤 토를 달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맛봤거든요. 그런데 두 분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신도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자신이 부활하셨고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갈 수 있단 말입니다.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고 또 자신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만이 엘리야를 에녹을 불러 가실 수 있다 말입니다. 만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나라고 가정을 하면서 말을 해봅시다. 이미 내가 죽었는데 이 다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였죠. 그런데 내가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한다면은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을 그래도 예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추앙하는데 예,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을 가치가 있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식의 이해를 벗어나고 어떤 과학의 법칙에서 벗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영혼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영혼을 약속받고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